아, 현준입니다. 와, 원래 브이로그 경기 준비하는 것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네팅 설치부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제 켰습니다, 카메라. 와, 네, 감개무량하네요. 일단 현준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합을 하는 거라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래도 지금 베프 어플을 이용해서 경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수월합니다. 이따가 저도 경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잠을 30분 못 잤죠. 30분을 좀 채 못 잤는데 공이요. 여보세요. 네, 지금 대회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고 있고요. 저거 현수막 와이프가 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제작한 현수막. 네. 저기도 있습니다. 네. 아, 신기하네요. 여기 민더트립, 여기 구력 28년, 구력만 28년하고 오른손잡이. 아,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대회는 아미노리제. 이거 나올 때면 사와 안 나왔나? 야, 오늘 나오겠지. 안 나왔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아니다. 사와. 아, 내가 찍어놓을까? 저 사와 줬습니다. 그거요?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진자각 나왔구나. 진자각 나왔네. 댓글을 보니까 우려의 그 댓글이 되게 많던데 괜찮으시겠어요? 폐지하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아니야, 빅민턴님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네. 보고 하는 걸 네.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이길 줄 알았어. 한 네 번 하면은 한 번에 이길 줄 알았어요 사실. 뭐 열 번 찍어야죠. 급수를 좀 낮추려고요. D조로 낮추려고요. D까지는 형, 좀 그렇고. 형, 3화 지고 나서 시청자가 그 스펙트럼 넓어졌어요. 스펙트럼이 저 뭐지? 저 구력 6개월인데 할 말할 것 같아요. 저 그 댓글 봤어요. 나도 봤어. 댓글이랑 메일도 왔어. 중학생도 있었던 것 같아. 메일도 중학생. 예. 아, 그런 애들 받아서 일단 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예. 너무 그, 여러분 그, 너무 조롱조의 예. 댓글을 좀 삼가주시는 게 좋겠어요. 변두리가 예. 상처받아요. 더 못 쳐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상처받은 소리. 아, 네. 자, 저희.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면 자, 저희 변두리국 대회만의 SNS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오전 50분, 그리고 오후 50분에서 총 100명에게 변두리 보트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죠? 사진 이렇게 찍으셔서 SNS에 해시태그에 변두리콕이나 변두리콕 대회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밴드, 카톡방에 공유하시면 지금 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똑같아요. 맞아요. 아, 신명선님하고 관계된 네. 사람. 여기선 지금, 네, 기념품 지금 수령하는 곳입니다. 네. 보틀 많이 안 나왔다, 이제. 보틀 잘 팔려요, 선생님? 네. 잘 팔려요? 네. 잘 팔립니다. 네. 아직 40분도 안 됐는데. 진짜? 귀여워요. 네. 좋아. 지금 50분인데 지금 벌써 28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한 시간도 안 됐거든요? 40분 됐는데 벌써 반 토막 났습니다. 네. 아침을 이제 먹습니다. 네. 더 필요하세요 혹시? 네. 변지부터를 다 팝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자 걸로 다 됩니까? 네. 그래요. 여자 걸. 아, 뭐요? 아니, 이게 유소영. 아, 박수영. 아, 박수영. 아, 남자 필요해. 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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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셨네요. 예. 네. 오늘 드디어. 네.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항상 저. 네. 저한테 역할분들 한 분만 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붙어 주고 시합이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붙여 주고 이제 천천히 처음에 차근차근 보면서 서로 주고받는다는 느낌으로 하고. 너무 욕심내서 하다 보면 시합 때는 다 걸리거든요. 힘들어가니까 스매싱도 가볍게 처음에 툭툭 때려보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걸로. 승현 씨 어때? 승현 씨.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 왜 이래? 전화했을 때 말해줬잖아요. 언제요? 아 어때 그 스타벅스에서. 네. 어. 뭐야 왜 이렇게 가? 뭐 이해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니. 나이스!
수도 있죠. 하나 뺐다. 아, 다 했다, 다 했다. 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잘해? 서브. 서브.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있어. 뭐야? 중간 볼 네. 흘려줬으면 거의 다 찬스 볼이 있었어. 아, 다 잡았죠. 아, 왜? 그거 잡았어. 원래 앞볼을 잘 잡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런 볼은 잡는 거야. 상대방이 아, 먼저 위에서 잡는 거야. 아, 예, 예. 그러니까 상승이 안 맞은 게 그 지금 그거 많이 중간 볼 이런 거 많이 한다면 예. 그거 먹이에요. 그러니까 잡으면 안 되는데 그 먹이를 계속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먹이를 종근이 뒤에서 잡을 수 있다. 얘는 안 속는데 예. 앞에서 그걸 속아버리니까. 아, 예. 너 어쩔 수 없어. 나갈까요? 맞아. 맞아. 아 잠깐. 네. 잘못 들었어. 왜요? 아 이게. 탐나요. 할 일은 해야 돼요. 그 기분이 안 좋았다. SNS 이벤트 하던지 말던지 하세요. 네. 네, 다음 게임은 진짜 그냥 정신 차리고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예? 네? 제발 좀. 네. 상대방이 위에서 잡은 거를 사이드를 잡으려 그러면 다 미끼거든요. 그냥 앞사람 밀리게 줘놓고 반대 틀라고 네. 이게 앞사람이 나가면서 때려버리면 돌아버리면 반대가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뒷사람은 그 빠지는 걸 때리려고 더 빨리 준비한다. 더 위에서 잡으려고 물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건드려버리니까 이제 저희는 거의 미끼를 문 거죠. 떡밥판 던졌는데 그 공 더 뜨고 막 그래. 밀렸을 때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어차피 내가 잡을 수 있는 볼을 내 눈 앞에서 보이는 거야. 내 눈 앞에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가다가도 돌아와야 돼. 가다가도 바로 반대를 준비해야 돼. 근데 솔직히 그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거든.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따라가게 돼 있거든. 마음을 좀 차분히 먹어야겠네. 진짜 앞에서 잡을 거면 끝내려고 잡지 말고 그냥 하나 그냥 타이밍 뺏어서 그냥 넘겨준다라는 생각으로 잡고. 괜찮아요? 괜찮죠? 아쉽죠? 잘 되다가 안 되니까 속상해가지고 연습 많이 한 거 같아요. 이게 연습할 때는 되게 표정이 좋아요. 되게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화이팅 하자 올라가자 이랬는데 계속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이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생각하더라도 파트너랑 아 오늘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대화를 해야지 그 안 되는 거를 계속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된단 말이야. 이미 힘이 들어가서 안 되는데 이미 내가 원래 하던 거보다 평소보다 더 잘한다 시합 때 그걸 바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어, 나 이거 오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플레이를 바꿔서 하자. 그렇지. 제가 그래서 중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앞에 안 되니까. 원래 평소에 앞에 잘했잖아. 그래서 앞에가 안 되니까. 제가 뒤로 나갈게요. 아니, 제가 앞으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 제가 스미시 많이 때려볼게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시합 때 뭘 바꾸, 더 잘하려고 그러면 더 안 돼. 평소에 하던 게 안 된다? 안 되는 거니까 포기 빨리 하고. 평소에도 잘 될 때 안 돼. 아니, 잘, 뭐, 평소에도. 안 되는 거를 시합 때 더 잘하려고 한다? 그럼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일단 처음에 너무 긴장했어. 근데 또 지금 안 돼도 또 가서 그 게임엔 될 수도 있어요. 해보다가 또 안 되면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죠. 잘하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못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해야 되고 잘하는 것만 계속 생각해. 서브가 안 된다. 그럼 아까 뭘 알았어? 롱 넣고 그렇죠. 한번 롱 넣어버려. 한번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리듬을.